안녕하세요. 닥터토마토 프로토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자폐는 치료 가능한 질환이라는 주제입니다. 자폐 불치론이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자폐가 못 고치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단언코 얘기하는데 자폐 불치론은 현대의학이 만든 미신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자폐는 치료 가능합니다. 저는 자폐가 치료 가능한 질환이라는 주장을 되게 오랫동안 해왔고요. 제 진료실에서 임상 현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정상아동으로 치료가 되고 호전돼서 현재도 생활하는 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은 자폐가 치료 불가능한 질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결정적인 오류가 있거든요. 유전 결정론이 있어요. 유전에서 오기 때문에 못 고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후생유전학이라고 해서 동일한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유전자가 발현되는 환경의 차이에 있어서 자폐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이해를 합니다. 즉 후생유전학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아이의 뇌 신경이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갖고 있는 오해는 뭐냐면요. 자폐가 선천적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뇌 신경이 이미 망가져서 태어난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을 추적을 해보면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정상 발달하다가 후에 퇴행합니다. 이 자폐를 연구하는 분들은 이미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일부에서는 선천적 자폐를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선천적 자폐도 제 생각에는 조기 퇴행하는 겁니다. 즉 자폐는 퇴행성 질환이라는 것을 아주 명백히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자폐인 게 아니라요. 뇌의 면역력이 굉장히 취약하게 태어나서 서서히 퇴행을 해가는 겁니다. 뇌가 손상이 서서히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 손상이 완성되기 이전에 치료한다면 상당수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조기 치료를 통해서 정상 발달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건 저만의 주장이 아니에요. 자폐를 고쳤다는 수많은 보고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아리조나 주립대의 대변 이식술이죠. 항생제를 써서 장내 세균을 죽여놓고요. 건강한 아이들의 대변을 이식하는 거죠. 즉 장 안에 있는 세균을 이식하니까 상당수의 아이들이 15명의 중증 자폐 아동을 8주간 대변 이식했는데 4명이 자폐 경계를 벗어났다고 합니다. 불과 8주 만이에요. 8주 만에. 그 다음에 케톤 식이요법으로 무발아이던 애가 정상 발달하면서 말을 했다라는 다큐 보고도 있습니다. 이건 아마존 가서 찾아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요, 제클린 맥켄들리스라는 메디컬 닥터분이 자신이 본 환자 중에 발트렉스라는 항바이러스제를 썼더니 아이가 극적으로 좋아져서 정상 발달을 하더라 치료해서 낫다는 것을 책에도 써놨습니다. 이외에 무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례를 굳이 듣지 않더라도요, 한약을 핵심 방법으로 해갖고 식이요법과 영양요법을 결합했을 때 상당수의 아이들이 정상아동으로 발달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지금 논문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이 22년도인데 아마 금년도 하반기쯤에 그 논문이 발표가 될 겁니다. 지금은 기초작업이 다 끝나서 쓰여지고 있는데 제가 16명의 자폐아동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 6개월 한약치료로 4명이 정상범주로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25%가 정상범주로 회복이 됐다는 것이 논문으로 발표가 될 거예요. 6개월 만에 25%의 아이들이 정상범주로 회복이 됩니다. 근데 실은 이거보다 치료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거는 닥터 토마토 프로토콜이 완성되기 이전에 즉 3년 전에 진행됐던 임상 결과입니다. 지금은 프로토콜이 완성돼서 이거보다 치료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치료가 돼서 정상 범주로 회복이 되는데 기본 자폐적 패턴을 벗어나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한 6개월에서 3개월 정도 전후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경증의 아이들이 한 3개월 정도 만에 굉장히 정상적인 범주의 행동으로 회복되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늦어도 9개월 정도면 그렇게 돼요. 치료가 돼서 정상으로 회복될 아이들은 평균 6개월 정도면 눈 맞춤부터 호명 반응부터 해서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로 변화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뇌에서 진행되는 염증 반응을 줄여내고요. 뇌 손상을 막는 걸 통해서 이렇게 빠르게 회복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폐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은 굉장히 건강한 뇌를 갖고 똑똑한 아이로 태어납니다. 환경오염물질들이 여러분들의 아이의 뇌에 침투합니다. 염증을 만들고 점점 퇴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결국 장애아동인 게 아니라 아픈 아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뇌가 아픈 아이입니다. 감기를 고친 거나 뇌가 아픈 것을 고친 거나 저한테는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아픈 곳을 고쳐주는 아이들은 정상 발달로 진입합니다.
자폐는 고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자폐가 못 고친다는 것은 현대의학과 현대과학이 만들어낸 미신적 사고일 뿐입니다.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자폐는 낳는 아이들, 정상으로 회복되는 아이들이 상당히 관찰되는 질환이다. 그러나 아직 현대의학으로는 어떻게 고쳐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한 평가입니다. 자폐는 고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마시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